자, 그럼 그거 믿고 출발선 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이 손맛이랑 이런 감각들이 와,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골프는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코어는 확 내려갈 겁니다. 아까 전처럼 스탠스를 좀 짧게 잡고 임팩트만.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아직도 뭔가 자꾸 이렇게 걷어내려고. 아. 우리가 힘은 또 어디다 써줘야 돼, 어쨌든. 아래로. 그렇죠, 네. 공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다가 힘을 좀 써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네네네네. 이렇게 걷어내는 왼손으로 습관이 이렇게. 저 해야 되겠죠. 네. 아. 아. 좀 아래로 공에다가 좀 탁 네. 내려서.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땅에다가 줘야 되는데. 최 더 짧게 잡아도 돼요. 여기는 네. 러프고 내가 어차피 잘라간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나이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몸을 쓰는 게 아니고 네. 방금 어땠어요? 몸보다는 네. 컨택을 그렇죠. 네. 네. 근데 몸을 다 쓰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도? 영상 보면 다 쓰고 있어요. 세게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컨택 시키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 둘, 이 안에서도 리듬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바닥에다가. 나이스, 잘 쳤습니다. 아, 이게 훨씬 컨택이 좋네요. 네. 걷어내는 그렇죠. 느낌으로 네. 치다 보니까. 그러면 탑핑도 더 많이 나요. 네. 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가죠. 반드시 가네요. 50 네. 정도 됩니다. 60도로 네. 56도 주시고 4번의 3스윙만 가볍게. 그렇죠. 이제 스탠스 좀 좋네요. 가볍게. 아, 바닥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나와야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스탠스도 안정적이니까 훨씬 더 몸이 이렇게 딱 바닥으로. 오, 와. 나이스. 잘하셨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 정도 거리도 이렇게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페이스 이렇게. 그럼요. 당. 그럼요. 변하는 게 없어요.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네. 자, 공 좀 오른쪽에 둔다. 오른쪽에. 스탠스를 좁힌다. 네. 그렇죠. 페이스를 맞춘다. 20. 그리고 컨택. 나이스. 잘했습니다. 와. 괜찮아요. 이렇게 불러가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장애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네. 56도로. 네, 56도로. 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나이스, 잘했어요. 오. 알겠죠? 예.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걷어내는 예.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공으로 내가 힘을 쓰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딱 공을 쳐줘야 돼. 예. 지금 이렇게 맞죠? 계속 걷어 올리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예. 스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이제 후반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점. 예. 쪽으로. 지금 일단 스탠스 좁게 되는 게 더 안정적으로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컸던 것보다. 와, 여기가 딱 삼각형 라인을 무조건 봐야 되는. 여기는 근데 이제 라이도 네. 중요한데 네. 거리감이 정말 중요한 네. 데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한 이 정도가 그렇죠. 가상에 네. 자꾸 이제 체크를 네. 하는 거죠. 거기에 삼각형 라인을 딱 찍어놓고 한 그렇죠.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점을 와서 정확히 그 점을 보고 와야죠. 네. 거기를 쓰고. 믿고 이제 그 삼각형 그 점을 볼 이유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축소판 삼각형 안에서 라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제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거리감. 네. 체중을 앞에 두고. 잘 치셨어요. 나이스. 우와. 이렇게 네. 위쪽으로 또 지나가서 네, 위쪽으로 끝나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삼각형 라인을 보면 아마 그렇죠. 지금 짧게 봤을 건데 그러면 예. 저쪽으로 굴러가서 그렇죠. 아마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지금처럼 남들 뭐 할 때 이렇게 빠릿빠릿 이게 눈이 빠릿빠릿해. 네. 삼각형만 이렇게 빨리 캐치하면 그때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필드 나갈 때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프로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딱 정확하게 듣고 네. 해보니까 그 네. 라이가 어느 정도 조금 보이죠. 이렇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바닥이 전체가 네. 하나의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아. 그 안에서 포인트를 공에다가 찝으면 네. 순간적으로 감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포인트를 저 앞쪽에다가 네. 차 뿌려준다. 아. 자, 그리고 타겟을 시원하게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원 안에서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앞에 신경을 네, 많이 쓰죠. 앞에를 많이 해요. 프로님들은 다 뒤에 뒤에서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그래서 뒤 근육이 큰 근육들 좀 움직여도 보고. 아, 네. 근데 앞에만 있으면 우리 손으로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하잖아. 네. 뒤에들이
좀 움직여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 그래서 빈스윙도 하는 이유가 몸의 긴장감을 풀으려고 하는 거지. 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쪽을 보고. 네, 저기로 갔는데 죽으면 어쩔 수 없다. 그거 무서워서 뭐 하려고 하는 거 못하면 안 돼요. 굿샷! 162 핀까지 찍히는데 한 클럽 좀 더 봐야 되니까 한 170 정도 네. 되는 채로 네. 여기는 이런 뒷땅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볼 위치를 좀 가운데에다가 두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채를 좀 짧게 잡고 제가 셋업하는 걸 다시 보세요. 네. 어때요? 좀 낮게. 그렇죠. 네.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네네. 엉덩이가 낮아져요. 네. 진행 방향 쪽으로 오른쪽 요 안쪽 무릎을 살짝 넣어줘. 좀 막아줘. 백스윙을 조금은 가파르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네. 느낌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체중도 왼쪽 살짝 왼쪽 60% 이렇게 공이 먼저 컨택이 되면 됩니다. 오, 잘 치시는데? 와, 너무 지금 깔끔하게 맞았는데요? 확실히 오른발 넣어주는 게 이게 왜냐면 힘이 딱 받아주는 거 항상 타겟을 설정을 네. 해놔야 돼요. 똑바로 서서 있는 게 아니고 네. 확실히 가운데다 공을 두니까 네, 맞아요. 좀 더 편하고 공이 먼저 컨택이 돼요. 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보세요. 이야, 뭐 왜 이렇게 잘 쳐요? 벙커가 더 잘하시네. 우와, 나이스. 우와, 아니 지금 이게 네. 이게 뒷발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네. 힘이 받아지니까 아, 좀 체중 이동이 이렇게 더 잘 되면서 이렇게 임팩트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프로샷, 프로샷. 아니 지금 그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떨어지고 이제 바닥으로 계속 이제 그 그렇죠, 내려놓으면서 네. 근데 제가 피칭으로는 거리감을 못 쳤어요. 네. 지금 여기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갔다 오기 좀 애매하면 네. 딱 봐도 3분의 1 지점이 한 요 정도 돼 보이거든요. 네네네. 총 거리에 떨어지는 데만 보면 돼요. 떨어지는 데만요? 3대 7 계산하면 돼요. 네, 3대 7. 네. 2대 8, 3대 7. 네. 그러면은 그 말 뜻은 이제 떨어지는 데가 3. 굴러가는 게 7이 될 거다. 네. 피칭 기준 혹은 9번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똑같이 페이스 라인 이렇게 맞춰줄까? 그럼요. 아, 이렇게 저는 다 열고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흰색 공 있죠? 네. 그 전에 떨어져야 돼. 그 전에요? 네. 그러면 알아서 굴러가요. 한 5m. 연습이 알아서 굴러가요. 그렇죠. 떨어지는 데만 보세요. 홀컵을 보지 마요. 네. 홀컵 볼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굴러가요. 공은 네. 둥글어요. 딱 요 떨어 요 앞에만 톡 치면 되겠죠? 네. 네. 가까이 붙어서.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오. 그럼 알아서 굴러간다. 아. 그린 스피드에 따라서 또 뭐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장애물이 없을 때는 네. 60도나 이런 샌드보다는 네. 이렇게 피칭으로 하는 게 더 좋죠. 네. 오, 좀 컸다. 괜찮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라인 요 네.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확실히 예, 여기에 떨어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기 홀컵을 신경 써서 네, 그쵸. 떨어지는 데만 여기 짧잖아요. 네. 채 선택도 간단해요. 짧잖아요. 네. 그러면 로프트가 이게 좀 많이 누운 거 네. 어. 떨어지는 데만 또 잘 보시고 5대5 보고 그렇죠. 잘했습니다. 아. 떨어지는 데가 5대5 네. 좀 더 안쪽에 네, 요 앞에만 떡 치면 되겠죠. 앞에. 어, 이제 세팅 잘 두시네요. 이렇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열어 나오셨던 아. 거예요. 턱 절 턱 네. 이제 속도감의 조절이에요. 네. 네. 지금 하는 방식은 좋아요. 속도감의 조절. 그렇죠. 속도감의 조절.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방식과 세팅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거리감 맞추고 네. 방향 맞추고 하면 돼요.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모래바닥에 꽂아봐야겠다. 그렇죠. 뭐. 이제 티 높이가 좀 좋네요. 이제 아마 그렇게 치면 앞땅이 날 거예요. 네. 뒷땅이 아니고. 자, 몸을 어떻게 쓴다보다는 헤드로 바닥으로 네. 네,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이스 굿샷. 바닥에다가 힘을 써줘야 돼요. 네. 한번 붙여보세요. 4분의 3 스윙 느낌으로 네, 계속 그것도 치고 좋았어요. 네. 티를 낮춰요. 오케이. 그래도 공이 떠 있잖아요. 진짜 그 땅바닥을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더 강해야 돼요. 아. 그걸 더 강하게 주세요. 네. 이 헤드로 공에다가 힘을 써야지 네. 걷어내는
허공에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아. 발폭 더 좁혀지고. 아. 네. 굿샷. 아니, 아이언 너무 좋으시네. 나이스. 스탠스가 안정감을 위해서 넓혔다. 네. 이제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아, 그래요? 컨택이 확실히 네, 좋게 들어가니까. 오르막이죠? 네. 아홉 발의 오르막. 11m. 아니죠. 뒤에 오셔가지고. 네. 일단 내가 어디, 공의 출발 라인을 정해야죠. 아. 항상. 홀컵을 보지 않아도 돼요. 네. 이렇게 포물선을 상상하면서 출발 라인을 마지막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아. 집어넣고 들어가요. 네. 집어넣고. 그게 습관을 드러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빈싱 한번 하시고 홀컵 보면서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집어넣은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거기만 보고 거기만 통과시킨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가죠. 오~ 가죠. 아, 아깝다. 거리감의 문제지. 네.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컨택이 네. 퍼터도 이렇게 좀 정타 맞는 느낌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손으로 툭툭 치려고 네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스. 오~ 그리고 또 더 정확하죠. 네. 좀 슈퍼터는 좀 잡아주니까. 네. 너무 공이 우리가 좀 터지거나 네.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0점 그 조준을 좀 해줘야 돼. 내려오고 해서 등판이 타겟을 정확하게 쭉 봐주고 또 내려오고 그럼 어때요? 아크가 좀 넓어지죠? 네. 네 체중 흐름도 좀 더 강해지고 이렇게 조준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네. 샷! 아. 좋습니다. 지금 핀은 저 오른쪽에 있는데 그냥 저기 그린 보고 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스도 네. 지금 공이 너무 가운데 있어요. 더 이쪽으로 가세요. 네. 드라이빙 아이언이잖아요. 네. 7번보다 긴 채죠. 네. 그럼 공 어디 써야 돼요? 왼쪽에. 자, 왼쪽에 좀 두시고. 네. 자, 그거 하나만 일단 좀 바꿔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공이 뜨죠? 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공이 좀 안 뜨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더 뭔가 띄우려고 이렇게 퍼올리시려고 하더라고. 아... 공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이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당연하죠. 지금. 더 그렇게 해보세요. 심리적인 것만 풀면 돼요. 아, 허공에다가 걷어내지 말고 네. 바닥에다가 힘을 쓰자. 그렇죠. 아유, 어렵네. 얘 어떻게 쳐요? 영상에서 보면은 네. 짧게 잡고 아, 예. 낮추고 상체 더 세워보세요. 아, 이렇게요? 그리고 더 엉덩이로 낮춰보세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돼야죠. 완전 앉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 에이. 다 숙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세우고 얘를 낮추면 밸런스가 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완전 뒤에... 앉는 네. 느낌입니다. 오, 완전 앉는 느낌. 네, 거기서 밸런스를 맞춰보고 치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치고 나서도 이 각이 그냥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가볍게. 나이스! 어디로 아~ 가요? 저절로 벙커 쪽으로 가죠? 예. 나이스 굿샷. 오. 잘 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와, 이렇게 가는구나. 보통 본인이 앉았다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앉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 세워서 앉으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하나 더 생각했던 거는, 프로님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타겟방 쪽으로 오른발을 좀 더 밀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 방향, 그 방법도 같이 하니까. 어, 그렇죠. 아까 그 예. 오른쪽으로 좀. 네, 예, 살짝 이렇게 타겟방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확실히 힘이 오늘 뭔가 저희 네. 대화 중에 네. 타겟이 많다 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타겟보다는 내 몸의 네. 스윙에 집중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꽁만 보고 그쵸? 꽁만 맞추는 거에만 급급해가지고 48m 제가 그러면 56도로 40m 정도 스윙을 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상황이 좀 바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60도 들어보세요. 네. 여기는 그린 초입이랑 물론 중핀까지 사이는 있지만 네. 그래도 좀 바로 쓰는 느낌으로 아. 45, 50 여기는 그냥 쓸 거거든요 치면 60도로 그냥 바로 50을 치세요. 그렇죠. 이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공격적으로 치면 오, 봤죠? 쓰네요. 한 40m 40m 정도 넘어가면 네. 이 백스핀 양이 그냥 네. 바로 쓰는 정도가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 여기서 뭐 런까지 생각하면서 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56도로 중간 정도에 떨쳐서 근처까지만 가자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생각이 깊어져요. 네. 그리고 한번 쳐보세요. 아, 이거 이런 게 이제 좀 쉽지 않은. 쉽지 않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치면 공이 많이 뜨니까. 그럼 굳이 띄울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공을 완전히 오른발 그렇죠. 그쪽에 두고 얘도 이렇게 닫아야 되는 거예요. 더 닫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자꾸 이게 아니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15m.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열면 이것도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많이 안 가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는 역으로 박힐 거거든요. 네. 그 박히는 거를 그냥 두면 돼요. 아. 네, 퉁 하고 박힐 거예요. 그렇죠. 아. 잘했어요. 그 페이스를 아직은 여는 게 스퀘어다고 생각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될 수 있으면 50m부터는 그냥 공격적으로 바로 세워라. 세워진다. 세워진다라고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거의 대부분 왼손을 90, 뭐 오른손 10 해서 오른손의 힘을 아예 빼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왼팔이 아니고 그냥 왼쪽이. 아, 왼쪽이. 다 왼쪽이 네. 방향이 돼서 네. 왼쪽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아. 뭔가 거리를 보내겠다 할 때는 네. 왼쪽을 막아주고. 오른쪽을 네. 엉덩이로 밀어주는 힘이랑 던지는 힘이랑 주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거리를 보내겠다, 좀 휘둘러야겠다, 왼쪽을 막아두고 밀어주는 힘이랑 던지는 힘이랑 주고 방향을 좀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내 반의 왼쪽이 축이 돼서 같이 돌아버리죠. 그렇게 이 이미지를 찾으시면 돼요. 지금 세컨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이쪽 밑으로는 왼쪽의 느낌이 그렇게 가죠. 네, 그렇게 가죠. 왼팔이 아니라 저는 이제 왼팔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왼팔만 다들 이런다고 그냥 왼쪽이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딱 방향도 열리고 이렇게 예. 키높이도 이제 좀 낮추지만 네. 항상 저는 우리 몸이 숙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많이 한다. 그리고 어쨌든 공은 바닥에 있잖아요. 네. 바닥에다가 내려준다 생각을 하지 안 맞을까봐 이렇게 허공에다가 걷어내는 행위는 안 하죠. 설령 뒷땅을 치더라도 이렇게 뒷땅 치겠다 가지 터덕이는 뒷땅으로 가면 안 되죠. 이제 프로님 계속 여기다 이제 꽁에다 힘을 쓰라고 그렇죠. 하니까 얘를 네. 다음으로 이렇게 쭉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붙여놓고 플레이. 자, 롱아이언을 들었으면은 네 항상 네. 그래 7번 정도만 보내자. 7번 정도만 보내자. 왜냐면 더 세게 치려고 그래요. 다들. 네,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릴렉스 해야 되는데. 릴렉스하게 7번. 맞으면 가거든요. 맞으면 간다. 네. 그린 넓게 보고 그린 네. 가운데 보고 쏜다. 네, 가운데 네, 보고. 파3에서. 굿샷. 오. 이렇게 쳐서 지금 정타에 맞았죠? 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오. 알아서 5번 아이언 거리가 가요. 아시겠죠? 네. 네. 와, 진짜 잘 맞는다. 마인드 컨트롤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인드 컨트롤. 그 방금 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네, 그러니까 25m, 20m 정도. 무조건 큰 실수만 줄이면 돼요. 네. 오. 100? 20m. 잘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이제 속도의 문제죠, 속도. 네. 네. 확실히 제가 쳤던 것보다는 거리감이 가죠. 예. 왜냐면 그게 스퀘어라고 연계 스퀘어라고 예. 생각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이스, 잘했어요. 아. 좀 가죠, 계속. 예. 어쨌든 이렇게 해야 예. 홀컵으로 가죠. 이거는 연장 와서 확실히 네, 속도의 문제. 그러니까 예. 스윙 크기는 지금 괜찮은데 네. 속도만 좀 줄여주시면 된다. 이 왼손의 힘을 좀 빼고 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쳐야 되는. 지금은 약간 퍽퍽 들어가는 느낌을 제가 치고 있긴 하겠네요. 아니요, 퍽퍽이 아니고 그냥 속도가 빠른 것 뿐이었어요. 아, 빨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약간 템포를 조금 살짝 이렇게. 그렇죠. 얘를 이제 무게감으로만 툭 쳐서 보내야죠. 이제 와서 해보세요. 네.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만 보세요. 저 홀컵 안 봐도 돼요. 아, 홀컵을 보니까 계속 네, 멀리 가나. 홀컵을 자꾸 보지만 빠르게 판단력. 그렇죠. 아, 또 그래요, 그냥.
아직도 부족해요. 더 그렇지. 아 이렇게 네, 그게 진짜 맞는, 어렵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지점만 보고 더 거기다가 그렇죠. 아 그러네. 오 그러니까 홀컵을 헬컵을 계속 의식하니까 굳이 보지 않아도 네. 된다. 거리감이 확실히 그렇죠. 길어지네요. 네. 떨어지는 위치만 딱 보면 되겠네요. 뭐든지 페이스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공이 출발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는 보고 있지만 핸드 퍼스타를 딱 이렇게 했어. 네. 근데 딱 봤는데 페이스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이쪽이요. 저쪽 보고 있죠. 아~ 그러면 여기서라도 페이스를 저쪽을 보게 해줘야죠. 그리고 치면은 글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생각해야죠. 항상 페이스 면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라인을 잘 보는지를 체크해야지. 갑자기 페이스가 저기 보고 있는데 아 나는 핸드 퍼스 했다. 네. 아 시켰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오른쪽으로 가는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핸드폰 쓸 때 왜 오른쪽으로 가지? 막 계속. 자 스톱. 자 어제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 이미지 한번 쳐보실래요? 네. 과감하게 한번 써보세요. 네. 오케이. 조금 더 과감하게 써보세요. 해보세요. 네. 몸도 등판. 풀렸고. 굿샷! 괜찮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보고. 네. 샷! 오, 나이스. 거리 차이가 네. 20m가 나잖아요. 그니까요. 왼쪽 발가락을 누른다는 이미지만 네네네. 줘도 확실히.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써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와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해보시고. 네. 아 많이 차이 나네요. 20m 좀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한 그 정도. 자 허공으로 쓸지 말고 네. 숙여져 있는 거 유지하고 바닥으로 내려주면서 타겟을 보는 겁니다. 네. 네. 바닥으로 내려주면서. 오. 네 괜찮아요. 방향을 저쪽으로. 네. 방향을 잘못 봤어요. 네. 발 좁히셔도 돼요. 아, 네 예. 괜찮아요. 아, 발을 확실히 좁히세요. 네. 자 방향 봐놨으니까 이 방향이 틀어지더라도 그거 걱정하지 마요. 네. 그렇죠. 헤드 공, 헤드 공. 네. 바닥 바닥 바닥. 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조금 실수했죠? 네. 가서 어프로치해서 파하면 된다. 네. 자 헤드 공, 헤드 공, 바닥. 헤드 공, 헤드 공, 바닥. 오케이. 나이스. 아 이렇게 공 치면 손맛이 좋잖아요. 네. 낚시에도 손맛이 있듯이 골프에도 손맛이 있단 말이에요. 어미. 와 지금 앞뒤 보시 그냥 그쵸. 오 지금 헤드 좋아요. 네. 나이스. 오. 잘했어요. 자 한 번 더. 네. 자 이거 피칭으로 한번 해보세요. 피칭으로요? 네 피칭으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좀 더 왼쪽 보세요. 왼쪽, 왼쪽, 네. 왼쪽. 그렇죠. 네. 여기가 맞아요. 아~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 네. 3분의 1이 한 요쯤 돼요. 네. 어 여기 여기만 봐요. 여기만. 네. 네. 그렇죠. 이제 감각을 살려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면 굴러가요. 와. 피칭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56도면 한 반. 굴릴 수 있으면 이렇게 굴려주는 게 제일 좋죠. 네. 자 여기 여기만 봐요. 여기만. 네. 저기를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만 톡 쳐서 보낸다. 나이스. 잘했습니다. 와. 세게 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와서 타이밍을 잘 잡자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못 인식되면 또 세게 치는 네. 걸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좀 따라오는 느낌으로. 와 괜찮아요? 네? 힘들어? 방향 쪽으로 던져줘야 돼. 다시 티? 네. 와 이런 게 이제 팔이 조금 감긴 거예요. 여기 와서 주춤한 거예요. 아 포인트를 다시 찝어보세요. 쭉 앞으로 이렇게 예. 안 돼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와. 아 나이스. 와. 오, 거리 엄청 좋다. 네, 거리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하체를 써줘야 되는데 이게 무서웠거든요. 네, 아까처럼 쳤고 막 이렇게 쪼로가고 두 번째 거 가버리니까 무서워서 안 하거든요. 그니까요. 지금 확실히. 후반 한 5번홀부터는 제가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몸이 풀려가지고. 네. 확실히 타깃방으로 던져주는 게 또 인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와. 벌써 익힘이 오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게 오잘공인데요. 오케이. 이야, 어, 이게 진짜 오잘공입니다. 성공했다는 경험이 있으면 또 하게 돼요. 네. 네. 피치를 차릴까 9번을 쳐야 될지가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바람이 날렸을 때 네. 45도 각도로 떨어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뒷바람인데 딱 잔디가 지금 45도 각도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한 클럽. 아... 바로 그냥 거의 한 이렇게 떨어진다? 네. 그럼 한 반 클럽. 아... 지금은 계속 45도죠? 네. 이렇게. 자, 러프죠? 네. 제가 이거 먹힌다고 표현할게요. 네. 잡아먹혀요. 네. 전완근에 힘을 좀 주고. 예. 아래로. 나이스. 잘 쳤습니다. 네. 좀 더 왼쪽 보고. 이제는 러프에서도 좀 잘 치고. 오. 어느 정도 정리가, 어우. 그린 주변 오면 이런 데 많이 만나거든요. 네. 오. 세다. 그린 초입이랑, 홀컷까지 사이도 공간이 많이 없죠. 네. 짧고.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처럼 많이 굴러간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특별하게. 아. 예. 이해하셨죠? 네네네. 네, 이제 공을 왼쪽에 둬야죠. 이건 살짝 오픈해주고. 네. 경사도에 맞춰서. 아.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경사도에 맞춰 위로 올라가요. 해보세요. 네. 여기는 박히는 게 아니고, 일단 경사도랑 같이 위로 올라와주는 느낌으로. 오른발 쪽에 놓고 거야? 왼발 쪽에 두고. 아, 왼발 쪽에 두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야 공이 이제 안 도망가죠. 네. 그렇죠. 여기는 박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바깥이네요. 근데 저도 네,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잘했어요. 아,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떠서 가네요. 뒷핀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네. 초입이랑 핀이랑 가까우면 네. 지금처럼 상황 판단이 좀 들어와야 돼요. 에이, 와, 이것도 확실히. 포대가 많으니까. 아까는 이게 핀이 요 앞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 공을 왼쪽에 두고 이렇게 올라가서 친 거고. 네. 지금은 저 뒤에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박혀지는 느낌으로 가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떨어지는데 찾았어요? 네. 그렇죠. 거기만 점만 보는 거예요? 네. 어. 그렇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한번 더. 더? 지금 거기에 떨어지면 되겠네요. 네. 나이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거리감만 잘 맞으면은. 그렇죠. 이 거리감은 연습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근데 확실히 임팩트 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거는 네. 뭐 붙였다, 못 붙였다, 이거 컨택도 좋고, 네. 이제는 페이스 정렬도 좋았고, 네. 그럼 모든 게 다시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컨택이 지금까지 어프로치에서 느꼈던 컨택이 아니라 네. 확실히 다릅니다. 더 뭔가 또 네. 묵직하게 잘 네. 맞죠. 예전에 빗 맞았을 것 같은데. 네, 다 빗 맞고 오른쪽 세고 이래가지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어휴, 또 잡아챈다. 네. 아, 잡아. 이건데. 아, 이렇게. 이건데 또 잡아쳐요. 이렇게. 아, 몸이 좀 빨리 열려요. 네. 타이밍이 지금 몸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싱크를 같이 다니세요. 그냥 뭐 하나 맞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네. 하나, 둘. 나이스! 이렇게 들어가야죠. 공 위치 아주 좋아요. 좀 더 왼쪽 보세요. 더 과감하게 왼쪽 보세요. 네? 세게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네. 네? 나이스! 그러니까 공 위치 때문에 탄도도 확보되고. 네. 뭔가 진행 방향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치니까 훨씬 더 컨택도 좋아지고. 네. 네. 와. 오, 7번 아이언이다. 하는 생각이 드면. 아, 그런 생각 좋아요. 네. 네. 진행 방향으로 딱 넣어놓고 오른발 좀 이렇게 넣어주고 네. 맞죠? 예. 네. 굿샷. 어, 왜 안 맞지? 막 혼자서 막 하면서 왜 안 맞지? 닫아야 되나? 아니면 막 찍어 쳐야 되나? 아, 막 이런 그래. 느낌을 막 계속 하니까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없고 그냥 공에다가만 힘을 주고 네. 7번 아이언처럼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 단순화되니까. 네. 아, 근데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준다는 게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해요. 네. 다음이 약간 맞바람 80 정도 보고 네, 80. 편안하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지금 무슨 생각했어요? 지금 공만 이렇게 아프고 그랬어요. 앞당이 이렇게 나은 게 진짜. 봐봐요, 대단해. 디봇이. 와, 앞당을 이렇게 쳐본 적이. 앞당 이렇게 쳐본 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걷어내시니까. 예. 네. 안 그러면. 손맛 되게 좋죠? 예. 네.
뒤에 그것만 땅을 쳐가지고 팍 박혀갖고 벙커 빠지거나 막 이러거든. 헤드 공 바닥, 헤드 공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역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되니까 다행이다. 너무 좋아요. 자, 여기로 와서 내가 공을 땅 쳤을 때 공이 딱 오면서 일자로 흘러서 내려가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네. 찾고 내가 공과 홀컷과 삼각형 지점을 그럼 만들었다. 그 안에 사이에 또 삼각 지점 하나 점을 찍는다. 네. 여기 가세요. 깃발 끝을 보고. 아, 요쪽. 네. 딱 찝혔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를 꼭 볼 필요는 없어요. 또 요 안에 분명히 라이가 있을 거예요. 네. 연하게 치겠다. 여기 보면 되고, 세게 치겠다. 그냥 안 보면 되고. 네. 자, 그럼 그거 믿고 출발선 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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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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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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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0만 구독자 대표도 오신 거예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기대보다 더 쉽게 이야기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해 주셔서, 제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프로님이 잘 말씀하셔서 습득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손맛, 그리고 퍼터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도 최고의 비거리를 오늘 찍고 필드에서 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끝 한번 해주세요.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기쁘게 갈 수 있게 해서 너무 행복하고 이 손맛이랑 이런 감각들이 안 없어도 생각해요.